안녕하세요. 대전교육뉴스 학생 아나운서 이현지입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넘어 가족과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바탕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대전시교육청의 바탕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4회 행복을 가꾸는 바탕교육 앞마당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11월 9일과 10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4회 행복을 가꾸는 바탕교육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네, 바탕교육 한마당은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기초 학습 능력도 더 키우고 기본 생활 습관도 형성하는 훌륭한 인성을 키우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대전교육 가족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온 바탕교육의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어울림의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신나는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독서 동아리 우수 사례 전시회, 바탕교육 사진 전시회, UCC 공모전 우수작 상영, 김용택 시인의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참여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은 바탕교육의 4개 영역인 건강교육, 지성교육, 감성교육, 시민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31개 체험 부스인데요. 독서교육은 물론 놀이통합교육, 수학창의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겁게 체험하며 대전 바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독립운동학이란 게 힘들고 독립의 희생과 수고함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하면서 러시아 문화도 알아보고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 교육 잘 되면서 아주 큰 보람 느낍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체험도 많이 해보고 인성을 많이 쌓은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제4회 행복을 가꾸는 바탕교육 한마당은 바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바탕교육의 실천으로 대전교육의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교육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겠죠. 교육의 뿌리에 해당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바탕교육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생활교육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교육뉴스, 한 주간의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대전시청에서 지역 청년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전청년사회민관협의회의 제1차 정기회의와 청렴사회 선포 및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전 평생학습관이 11월 6일 어울림홀에서 학부모와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녀 미래를 여는 진로 토크 콘서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음악 분야 배진렬 작곡가, 게임 분야 방영욱 게임 개발 기획 팀장, 연기 분야 이미도 영화 배우를 초청해 강연과 질의응답, 함께하는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효율적인 학교 교육 방안과 교육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제8회 연구학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등 총 60개 연구학교의 운영 결과를 자료 전시, 사례 발표, 세미나, 특강, 수업 공개를 통해 발표하는 교육축제 한마당으로 운영됐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텐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컨디션 관리가 아닐까 싶어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많은 교육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뉴스. 다음에도 더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